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사실은 저희가 12월에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 나오는 분들 그리고 함께 또 이동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예배 드려야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월 5일부터 드리는 예배가 저희 순전한 교회의 정식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여기서 있다 거기 가시잖아요. 군고에 같으실 거예요.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길 갔다가 여기 왔으면 막 불편하다 했을 텐데 여기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굉장히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고 한 가지가 제일 걸리는데 저희가 예담 주일학교를 1, 2는 1, 2부가 아니라 1이 이제 4세부터 3학년까지 한꺼번에 같이 드리고 분반하게 되고 또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같이 드리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예담 이 청년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 데가 가뜩이나 걔네도 우울한데 지하 2층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그 상황이 최대한 빨리 부흥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뭐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이들이 좀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린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면서 우리의 시작, 이건 개척교회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런 상황도 즐기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말씀 준비를 너무 많이 자주 하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한 절반 이상을 준비를, 3분의 2 이상을 준비를 다 했다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다시 다 바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제가 교단 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단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교단 관계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 탁구, 우리나라 동메달을 딴 탁구 선수가 유명한 분이래요. 저는 처음 듣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성도들 탁구 가르쳐주고 막 완전히 인기 스타가 됐대요. 교회도 너무 열심히 섬기고 2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2년 후에 딱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사들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건 이단들은 여기서 벌벌 떨고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계신다면 빨리 가세요.
오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해서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잖아요. 마치 어려움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 지역이 쑥대밭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장 1절은 잘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셔야 돼요. 그러므로는 나오기 시작하면 항상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므로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학문과 연관된 게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공부, 뭐 교과서, 뭐 책, 학습, 뭐 과정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를 영어로 풀어보면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따르는 기초적인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이치,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 했다는 거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직역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들과 이치들 앞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니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세 가지 영역에서 죽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 11절에 나오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는 하지만 우리 죄의 근본적인 영역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 앞에서 죽는다는 거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훨씬 힘든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법이 뭘까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의 음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우리는 율법에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훨씬 강력한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성령 안에서 율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 앞에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또 다른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세상을 향해서 죽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죽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 앞에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식과 삶의 결정 원리들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에 참 의미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학을 결정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뭐 쉽게 말하면 결혼 신부감 신랑감을 구하고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그 삶의 결정의 원리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원칙과 근본이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풍조를 무분별하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업이 경영하는 원리, 세상이 경영되는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물론 그것들이 무조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배울 점들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을 일반 학생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이 걸어요.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는 것처럼 교회 정하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고 부임받고 아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정도라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내가 그들과는 다른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걸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개척했다 한다고 그랬더니요 축복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가족들은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되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안 되네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도 똑같이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저희 장모님은 안 되네 아무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네 망하네 고통받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똑같이 사는 삶 같지만 원리가 달라요. 똑같이 사는 사람들 같지만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원리와 삶의 방식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원리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너희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 앞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났다. 나 이렇게 결정하면 난 끝났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끝났구나 싶은 것이 내 마음이 어쩌면 그게 죽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리들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부활 생명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죽어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적당하게 쓰러지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지. 죽는다는 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 철저한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복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얘기하셨어.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성도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성도들 안에 시작된 성령의 법이 있게 되면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떠함이 해결된다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이 뭘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결국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후에 우리들이 서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찾으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데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으면 내가 위의 것을 막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서 막 이 위의 것을 저절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으라는 단어는요, 계속 힘들여서 찾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원리들 앞에서 죽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로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위의 것 찾는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줄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절로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들더라도 찾고 찾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영감을 받고 읽은 책의 내용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상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서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서 빈민가에서 진흙파이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너무 가난해서 바닷가에서 이 휴양지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즐기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유일한 낙이라고는 진흙파이 만들면서 노는 게 유일한 낙인 그 가난한 어린아이처럼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무한한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진흙파이 만드는 일이 가장 큰 낙인 빈민가의 삶에서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진흙파이는 내가 이걸 왜 만지고 있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아무 통기타나 잡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좋은 기타를 쳐본 순간 제 손이 버려버렸어요. 이 안 좋은 기타 소리에 만족이 안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결국은 서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 막 노력해서 찾기 시작하는 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짓 안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위에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그곳을 계속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찾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기만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생각의 영역을 바꾸래요. 자,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영역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 관련된 고민은 다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관련된 어떤 고민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해석의 키는요. 생각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생각한다는 건요. 골똘히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된 내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의 이 땅의 어떠함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플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 아이들 성적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이 땅에 관한 생각이 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주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의 주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멸망을 쌓아두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평생 살면서 맨날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내 집을 더 넓힐까,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만 남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서 너 어떤 삶을 살았어 하면 부끄러움만 남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은 멸망에 이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을 생각해야만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삶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나중에 만나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예수 믿고 있지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중요한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잘 살아지나요? 그리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없던 길이 확 열리고 그러나요? 저는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위의 것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맨 처음에 당황했어요. 이게 뭘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뭐지? 내가 제일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개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청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참 성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청년인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탄탄대로가 열리던가요?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에 물이 솟고 그러던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땅을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근이 임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진짜 오늘 새벽 거의 새벽까지 너무 잘못 정했다고 막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씨름하고 매달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부활 생명의 신앙을 경험했는데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신자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니라 당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회심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들은 이미 회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건하게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도 지진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어땠냐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게다가 골로새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도 힘든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강한 지진이 골로새 지역을 끊임없이 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화끈하게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희미한 것 같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생각을 골로새 교인들이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회심의 메시지는 사실은 1절, 2절이 아니라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죽었잖아. 그리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이 강력한 파워를 일으켜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명이 숨겨져서 보이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막 드러나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 세계 선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름 모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름 딱 뜨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 예수 엄청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희미한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 분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분처럼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 주님처럼 우리의 능력도 왠지는 모르지만 감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 능력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생명이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 생명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애매하고 희미했던 그 능력은 언제 영광스럽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백보좌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부활 생명도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강력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에 걸맞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위안을 가지게 됐어요. 아, 지금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도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그 생명을 찬란하게 드러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춰져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찾고 노력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두 개의 명령이죠.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단히 위의 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드러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어떠함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데 힘쓰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지진의 피 앞에 너무나 흔들리는데 이 바울이 내놓는 대안은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또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내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땅의 것이 사로잡고 있다고 해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위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하고 앞으로 불편한 것이 참 많을 텐데 왜 여기 오셨어요?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부르시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겠죠. 저도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면 강력한 슈퍼파워가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지금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세요. 이 감추신다는 건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기대와 다른 무언가를 만날 때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안을 여러분 생명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우리를 항상 윤택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마음껏 아주 강력하게 슈퍼파워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게 주님이 감추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막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들 속에서 싸워내야 되는 인생인 것인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감추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실 텐데,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바라보며,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잘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강할 때에도 주님 생각하며. 저는요, 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연약할 때 주님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예요. 근데 잘될 때 주님 생각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때에도 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됨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걸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래,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어떠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니, 주님 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 그것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추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걸어내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놓쳐버렸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당신이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